자, 안녕하세요. 서점 박철호입니다. 자, 연휴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? 오늘은 자, 연립 제가 요 정도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. 자, 연립을 뭐 대충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. 여기 꽃도 하나 들어갈 거고. 여기 작은 연잎 말려가지고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 들어간다고 지금 머릿속에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한번 그려보시면은 자,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 부분은 조금 흐리게 자, 이쪽에는 햇볕이 가장 많이 보이는 부분이니까 흐리게 자, 흐리게 단목을 여기서 아주 흐리게 한이 정도 하여튼 뭐 흐리게 들어가면 좋겠죠. 아주 흐리게 이 정도 하면은 이게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이 정도 했을 때이 정도 이렇게 흐리게 나오는 정도로 자 여기서 자요 모양을 자 여기서 요 모양을 요 부분만 흐리게 표현을 하시고, 그다음에 여기서 물을 빼고 부셨어. 뺀 상태에서 다시 이 정도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서, 자, 이거를 그어주셔도 되고, 이렇게 하시고, 자, 여기서 뚜렷하게 묵묵으로, 여기서 농목으로 뚜렷하게 자 이렇게 하고 이쪽에는 진하게 농목으로 들어갈 겁니다. 자, 아주 진하게 한이 정도 거의 농목입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다시 이쪽이 진하게 진하게 들어갔습니다. 약간 띄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딱 붙으면 번지더라고 저기가. 여기가 붙으면은 막 번지 들어가니까 조금 띄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서 이렇게 좀 맞춰주고 이쪽으로 가면 조금 흐리지는 못했고 조금 좀 흐리려고 하면 물을 더 첨가해서도 이쪽으로 한번 더, 다음 이쪽으로. 이쪽으로 한번 맞춰주시고. 자, 다음에 이쪽으로 갈수록 흐리지게.
물을 많이 빼고 많이 뺀 상태에서 다음에 약간 이 색을 좀 맞춰주시고 자, 얘는 완전히 좀 흐리게 흐리게 들어가면 빼야 물기를 완전히 빼고 다시 빨아서 붓을 완전 뺀 상태에서 조금만 단목을 조금만 이 상태는 여기서 완전 흐려질 것 같습니다. 자. 자, 다음에 완전 흐리게 이 상태가 이 상태가 됐으면은 뭐 이런 거 하나 찍어 주셔도 좋고 자 이쪽에 조금 진하게 들어가니까 여기가 튀어 나오죠. 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 꽃은 될 수 있으면은 먹을 많이 빼시고 그래서 조금 빼시갖고 이 선을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. 자, 여기서 끝을 한번 살짝 그려보면은 여기서 눌러서 당기고 여기서 이 상태에서 여기 자, 천천히 한번 따라해 보세요. 자, 다시 여기 일부러 띄워놨습니다. 여기 작은 말려있는 연잎 작은 거 하나 들어갈 거예요. 어떻게 찍어주시고 자, 여기는 자, 흐리게 자, 조금 흐리게 자, 흐리게 아씨. 여기는 진하게 녹는 그래서 다시 진한 녹무 여기서 여기 중간에 한번 말려 있는 거 한번 자, 여기 이렇게 이 맥도 한번 그려주면은 자 말려 있는 것이 그렇게 됩니다. 자, 여기서 또 다시 여기 물을 빼서 여기서 뚜렷하게 찍어주시고 자, 이렇게 하면은 간단한 연잎 이렇게 접혀 있는 부분 다음에 말려 있는 작은 연잎 다음에 연꽃 덜 핀는 거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. 자 다음에
자, 이 노란 거를 하셔도 되고, 자, 위쪽에 조금 노란색을 묻혀서, 이쪽에, 자, 연지. 연지를, 자, 이렇게 해주시겠고, 이 상태에서, 여기 채색을 한번 해볼게요. 자, 끝부분부터. 자, 이런 식으로. 지금 메시면 조금 같고. 이 상태에서 다시. 아, 노란 거는 좀 해가지고 이쪽에 살짝 좀더 칠해주면 좋겠지. 자,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칠해주면 좋겠지. 자, 이렇게 해서 연잎을 작은 연꽃하고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. 여기는 연지로 여기는 조금 뭐 채색을 하시려고 하면 하시고 이렇게 해서로 간단하게 오늘도 또 작품을 하나 해놨습니다. 위로 자, 향기는 향기는 맑고 아름답다. 서정복 자, 오늘도 약간 미개된 꽃과 미개된 완전히 덜 피는 연잎하고 말려있는 연잎. 이렇게 세 가지를 구성해서 한번 그려봤습니다. 자, 시간 되면 한번 따라해보세요. 예,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